웨지의 명장에 의해 설립되고 몇 번의 인수를 거쳐 덜롭 스포츠에 정착한 브랜드. 오늘은 웨지의 명가 클리브랜드 골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리브랜드의 설립자 로저 클리브랜드가 골프를 처음 접한 것은 12살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주말에 골프 치러 가는 것을 보고 합류하게 된 클리브랜드. 처음 골프를 치게 된 클리브랜드는 렌탈 세트를 대여해서 즐겁게 라운드를 돌게 됩니다. 즐거운 첫 라운드 경험 덕분에 빠르게 골프에 빠져들게 된 그는 조촐하게 구성된 클럽 세트를 구매하고 한동안 골프에 깊이 빠져 라운드를 다닙니다. 1년 반 만에 80점대를 돌파할 정도로 골프에 열중한 클리브랜드는 골프 영업사원으로 첫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회사에서 나오는 아이언 세트, 퍼터 등을 판매하기 위해 영업을 다니고 때론 직접 시타도 해보며 즐거운 직장생활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 프로골퍼를 위한 전문 여행사로 이직하여 투어 프로들과 함께 호주, 아시아까지 다니며 다양한 클럽을 접하고 견문을 넓혔습니다. 그렇게 많은 클럽들을 직접 경험해본 로저 클리브랜드는 직접 클럽을 제작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클리브랜드가 제일 처음 제작한 클럽은 바비 존스가 사용하던 캘러미티 앤 제인의 복제품이었습니다. 첫 작품을 제작한 클리브랜드는 대중이 해당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궁금했기에 당시 진행 중이던 PGA쇼로 향했습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홍보할 수 있던 시기도 아니었고 브랜드 가치도 없던 한 영업사원이 만든 첫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500개 가량의 퍼터가 판매되었으며 이때를 회상하며 클리브랜드는 내가 정말로 골프 사업에 종사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1979년 로저 클리브랜드는 클리브랜드 클래식을 설립합니다. 모든 종류의 클럽을 생산하는 지금과 달리 그리고 웨지의 명가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클래식이라는 회사명에 맞게 초창기에는 40-50년대에 유명했던 클래식 클럽들을 카피하며 제품을 발매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고전 제품에 대한 향수는 강렬했던 것인지 당시에 큰 클럽 회사들이 잘 만들지 않던 고전 형태의 클럽들은 꽤나 괜찮은 성적을 기록하며 팔려나갔습니다. 거기에 단조 아이언 세트, 클리브랜드 클래식 1, 2, 3로 계속해서 판매량을 늘려나갔고 세트에 포함된 웨지가 입소문을 타고 대회 우승자까지 나오며 점차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마침내 1988년 부르의 명작 투어 액션 588 웨지 시리즈가 발매되어 전에 없던 데이트를 기록하고 클리브랜드는 웨지의 명가로 자리 잡습니다. 로저 클리브랜드는 본인이 클럽 디자이너, 제작자로서 일하는 것과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병행하는 데 한계를 느껴 프랑스의 스키 장비 제조업체 스키 로시놀에게 지분을 넘겨 자신은 사장직에서 물러나고 디자이너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5년 뒤 통수를 맞으며 클럽 제작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클리브랜드와 의견 충돌을 자주 겪던 사장이 클리브랜드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보냈고 이 사건에 대해 클리브랜드는 5년간 일하다가 프랑스 신사에 의해 쫓겨났다고 인터뷰에서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로저 클리브랜드는 자신이 세우고 자신이 키운 회사에서 문전박대를 당해야만 했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엘리 켈러웨이에게 스카웃되어 켈러웨이 골프에 입사하고 현재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웨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로시놀이 인수하며 사명은 클리브랜드 골프로 바뀌었습니다. 로저 클리브랜드가 물러난 후에도 클리브랜드 골프는 다양한 클럽을 출시하고 타이거 우즈의 마스터즈 우승, 여러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우승과 함께 계속해서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주인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데 2005년에 들어 로시놀의 자산이 의류, 액세서리 브랜드인 퀵실버에게 넘어가며 클리브랜드 골프 또한 2007년까지 퀵실버에서 운영하게 되었고 2008년 리먼 사태와 함께 전 세계로 뻗어나간 금융위기로 인해 클리브랜드 골프 본사는 일본의 던롭 스포츠에 인수됩니다. 2016년 세계 각국에서 독립 운영 중이던 클리브랜드 법인의 마지막 남은 인수 대상인 한국 법인이 인수되며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었고 현재 클리브랜드 골프는 던롭 스포츠의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던롭 스포츠 휘하에 잭시오, 스릭슨, 클리브랜드 골프의 조합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클리브랜드 골프는 현재 전 종류의 클럽을 발매하지만 역시나 웨지의 명가답게 웨지의 라인업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으며 특히 과거에 세계 최다 판매 웨지 기록을 세운 588 웨지의 리메이크 모델인 RTX 시리즈가 꾸준히 발매되고 있으니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